어린이날을 맞아 테마파크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또 몸이 아프면 학교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몸으로 놀 수 있는 어린이날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청정지역 자연 속에서 진행한 가족 몸놀이 축제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음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과가 출간됐습니다.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해 통일정신과 정책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대안학교 현직 교사들이 집콕 운동 영상을 만들어 학생들 건강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기는 했는데요. 어린이날 테마파크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어땠습니까? 네, 어린이날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죠.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테마파크에 나가봤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는데요. 어린이날인 만큼 부모님의 손을 잡고 테마파크를 찾은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온 어린이들의 얼굴은 한박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네, 뭐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긴장도 좀 함께 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던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뭐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거리를 유지한 채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m 이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고요. 동물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거나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이 워낙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우려스러웠습니다. 네. 네. 예. 어린이날 행사가 예년과 다르게 대부분 취소가 됐고 또 방문 자제를 권고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좀 많이 많아 보이기는 하네요. 네. 공식적인 행사는 대부분 취소했지만 오랜만에 나들이 나온 가족들까지 막을 수는 없었겠죠. 많은 인파 속에 감염자가 없기만을 바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는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학교 문이 이제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네. 지난 4일에 드디어 정부가 두 달 넘게 이 닫혔던 학교 문을 열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네. 이 소식이 반가운 학생들과 부모들이 있겠지만 반면 좋지만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입 준비가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오는 13일 수업을 시작합니다. 고3은 학기 초에 이루어졌어야 할 진로, 진학 상담이 너무 늦춰졌고 대입 수시 모집용 1학기 학교생활 기록부를 빨리 채워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이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한 건데요. 다른 학년은 언제 등교하나요? 네,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합니다. 20일 고2, 중3,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등교하고 27일에는 고1, 중2와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6월 1일에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아이돌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교육부의 판단으로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등교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도 하지 않았던 유치원은 오는 20일 개학합니다. 네. 네, 또 지역별로 또 학교별로 등교 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교육부는 지역별 코로나19 추이와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했는데요. 학년 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 수업, 등교 수업 병행, 오전 오후반 운영, 그리고 수업 시간 탄력 운영 등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등교해도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농산어촌 등의 소규모 학교는 13일부터 전학교 등교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60명 이하의 소규모
소규모 초등학교, 중학교가 대상입니다. 네,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될 이제 학생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파도 학교 가서 공부하겠다는 열정적인 학구열은 이제 그만 접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아프면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학생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을 이제 생활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함께 보완해 조만간 학교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다른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소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몸으로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날 축제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하이패밀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10가정만 초대해 진행한 2020 가족 몸놀이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답답했던 집에서 벗어난 가족들은 신나게 축제를 즐겼는데요. 하이패밀리 김양숙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가운데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며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이 많아졌다고 관계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의 이번 축제 취지에 대한 설명 들어보시죠. 네.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노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특히 엄마 아빠하고 직접 노는 것만큼 더 큰 선물이 없죠. 그냥 잠깐 썼다가 버릴 선물보다 자녀들의 가슴에 영원히 새길 수 있는 그런 추억 한 자락을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명품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몸놀이 축제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네, 가족 간 터치, 컨택, 몰딩, 리듬, 워킹 등 다양한 몸놀이를 진행했는데요. 답답했던 집에서 탈출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고 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제에 참가한 한 가정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예, 이제 주말에도 애들하고 뭐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5월 5일이라 아이들하고 조금 더 전에 들었을 때 이제 조금 몸하고 같이 부딪힐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아이들하고 조금 더 몸으로 많이 부딪히고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보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일상을 살다 보면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싶은데 또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용량이 좀 저희 가정에 또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쁨의 용량을 업시키고자 왔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0가족만 초청해 진행한 점이 아쉬웠는데요. 향후 하이패밀리는 코로나19로 지친 엄마들의 회복을 위한 엄마들의 특별휴가 숨앤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지치셨을 텐데요. 우선 가정의 회복부터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통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속회 구역 공과를 출간했습니다. 출간 간담회에서 종교교회 최유 목사와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는 한국교회가 연합해 통일 정신과 정책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적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속회 구역공과 교재를 출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2020 북한 회복을 위한 속회 구역공과 출간 간담회에서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와 성라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는 이 교재를 통해 한국교회가 교단을 넘어 연합해 복음통일의 정신과 정책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통일에 대한 문제를 목회자가 뭐 강단에서 매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통일 학교를 연다고 해도 잘 일정 기간 동안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교인들에게 확산시킨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공과를 통하여서 전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믿음을 공유하고 또한 기도를 공유하고 의식을 공유하면서 복음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가 6.25 전쟁,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인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모멘텀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한국 교회가 함께 연대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 오늘의 세계에서 바람직한 어떤 평화의 가치, 또 연대의 가치, 또 포용의 가치 이런 걸 세워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는 2016년부터 매년 6월 통일 선교를 주제로 4주 동안 복음적 통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출간해왔습니다. 이번 교재는 분단을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충엽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장을 비롯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오성훈 사무총장, 생명나래교회 하광민 목사, 안성제일교회 이선진 목사가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통일의 제일 어려운 점은 무관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성도라도 6.25 사변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이 해에 북한 회복과 통일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관심 있게 일어나서 북한을 껴안고 기도하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더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는 올해 하반기 국내외 각 주요 도시에서 통일 리더십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신체 활동이 제한돼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3분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시연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이들은 유튜버가 아닌 현직 교사들입니다. 왼쪽부터 무릎을 감싸고 위로 3회 당겨줍니다. 의자에 앉아 가볍게 움직이며 할 수 있는 3분 스트레칭을 비롯해 눈 건강을 위한 안구 운동, 체조왕 앤디쌤이 알려주는 새천년 건강 체조까지 코로나19로 집콕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운동법을 담은 영상으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따라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각 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마다 영상을 보며 운동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힘을 쏟은 덕분에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습니다. 만들 때는 사실 좀 어렵죠. 선생님들 다 같이 노력해야 제작할 수 있고 또 편집하는 것도 과정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따라하면서 너무 즐거워해요. 이걸 통해서 온라인 수업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서 되게 보람찹니다. 해당 콘텐츠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돼 가정에서는 학부모, 자녀가 쉽게 이용하고 교사들의 수업 자료 구성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제공한 것이고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지면 계약해서 등교 계약을 해서 학교를 오면 조금만 보상을 하겠다.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잘 챙겨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더라. 이런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참 많이 기뻤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교사들은 진심을 담아 원격 수업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격려하며 체력 증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도가 10점 만점에 6.6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행복도가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낮을수록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아동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복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시간과 수면 부족을 비롯해 스트레스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산다는 상실감, 부모에게 받은 신체, 정서 학대 등이 꼽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에큐메니컬 운동 확산과 지도력 양성을 위해 한국교회 아카데미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에큐메니컬을 비롯해 화해 문화와 디아코니아, 인문학 등을 주제로 1년 2학기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회협은 올해 상반기부터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대상 모집, 시범 프로그램 시행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오는 2021년에 정식 개강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광고 선교단체 복음의 전함이 5월 심플 테마를 공개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발표한 5월 심플 테마 호프 오브 홈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곧 희망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집은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자 고단한 몸을 누이며 안락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라며 우리는 편안한 가정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잘 섬기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면서 가족 모두가 참된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가 전주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는 2020년 정기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예수병원을 모범의사회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예수병원은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의료계 발전에 기여했다며 회원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조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의 길 구현과 의권 신장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월드 이즈 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국경을 초월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담긴 캠페인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천 마스크를 보내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선의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가 손을 내미는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과 식수, 위생,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이지리아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의 결혼식에 난입해 12명을 살해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나이지리아 풀라니 무슬림들이 결혼식을 급습해 기독교인 12명을 살해하고 신랑과 신부를 납치해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공격은 풀라니 무슬림들의 소행이라며 지난 5일 동안 기독교인 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102회 2차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노회장 최순환 목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포항노회에 코로나19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회무처리에선 총회 총대 선거와 각 부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경북 동부노회가 포항 충진교회에서 114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 고신 경북 동부노회장 박용철 목사는 바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모든 총대원들이 진리 안에 살아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무 처리를 통해 총회 총대 선출과 각 부서 보고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주지방회가 임마누엘 복음교회에서 69차 정기지방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하성 제주지방회장 박재현 목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위해 늘 기도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에 감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회무 처리를 통해 각 부서 현안 사업 보고와 안건 심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연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앨범, 그리고 예배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과 함께 연단의 길을 걸어가며 금처럼 빛나는 믿음을 만드는 시간, 그 시간을 음악으로 빚어낸 앨범 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연금술을 목소리로 표현한 찬양사역자는 바로 솔로 활동을 비롯해 히즈윌, 심플리포, 헬로 재즈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김동욱 씨입니다. 김동욱 찬양사역자의 고백들로 채워진 앨범에는 신앙인들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리드미컬한 음악으로 풀어낸 타이틀곡 금을 만드는 시간을 포함해
8곡이 수록됐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있는 신앙인에게는 위로를,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앨범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의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는 책, 예배의 미래입니다. 책은 예배에 대해 탐구해보기 앞서 인간의 특성을 살펴봅니다. 이어 예배의 언어와 상징, 한국교회의 미래와 미래 예배 사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스펠 듀오 좋은 씨앗의 멤버이자 리버티 대학교에서 예배학을 전공한 저자 이강영 목사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예배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그 간격을 줄이는 데에 예배의 본질이 담긴 예전이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서 볼 수 있는 예술적인 측면들이 예배에 녹아들 때 다음 세대도 더 쉽게 예배할 수 있고 예술가들도 교회 내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발휘하며 예배를 다채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술로서의 예배가 궁금한 독자들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서도 특히 다음 세대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성경적 가정관을 확립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회장 임규일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먼저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생활협의회는 사실 한국기독교교회 연합기관인데요. 예. 네. 역사가 아주 오래된 기관입니다. 예.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참 참담하게 됐을 때 당시 한국교회협의회 총무이신 유호준 목사님과 감리교 선교사, 허길래 선교사님 등이 주축이 돼서 전쟁 후에 피폐화된 사회를 회복하는데 가정을 건강하게 안정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네. 참 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가정위원회를 시작을 하셨고요. 네. 2006년에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정비해서 예.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65년이나 된 아주 역사적인 기관이고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주교단이라든지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기독교감리회,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구세군,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우리 개신교 중요한 교단들이 실행위원들을 보내서 함께 운영해 나가는 연합기관, 협력기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바로 서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한 가정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뉴스 막 나오는데 예. 이 사회 범죄, 폭력 여러 일들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네. 가정 안에서 또 가족 상호간에도 살인 폭력 사건이라든지 심지어 성폭행, 성폭력 사건들이 부모 자녀, 자녀 자녀, 자녀 부모 사이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요즘 우리들 사회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장성해서 가정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 나오는데 네.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가정이 건실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이런 행동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 사회의 사람들은 결국 가정에서 사람을 배우고 인간을 배우고 삶을 배웠는데 그 배움의 터인 가정이 지금 붕괴되고 해체되고 분화된 데서 오는 이 여러 사회의 병리 현상을 보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참 건강한 가정, 안정된 가정, 평화로운 가정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정말 간절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5월에 가족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노력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사람들과 오늘의 시대는 사람들을 가정 밖으로 다 불러내고 네. 가족을 다 해체시키고 분화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역으로 사람들을 다 가정 안에 머물게 그랬네요. 하고 네. 가족들끼리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네. 시간을 만들어 주어서 네. 참 굉장히 또 반갑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주간, 석 주간 지나니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가지고 예, 예.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낯설고 예. 서로 불편해지면서 가족 갈등, 대립, 충돌이 야기되는 이 예.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은 가족들 상호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 노래처럼 사랑한다 참 진심어리를 한마디만 해주면 네.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꽃길같이 걸어간다고 말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네. 교회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그것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다 준 선물 아닌 선물인데 가족들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보고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건 너무 또 네. 참 고마운 일인데 이 가정의 경건한 중심, 거룩한 중심을 서로 찾아가고 하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급선무이죠. 예. 네.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의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가정생활협회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 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지금 선진 경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생활협회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발견되어지는 여러 가정생활의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들을 주목하면서 그 시대시대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정 성겨우는 사역을 지난 65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문제, 자녀 교육,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또 여성의 사회의식, 가정생활에서 본의 아니게 이탈되고 소외되고 배제된 그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우와 처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찾아서 지금까지 해왔죠. 그전에도 예. 우는 가정과 함께라는 주제로 그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좀 계속 찾아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그동안 특별히 새가정이라는 그 월간지를 통해서 또 문서 전개도 해오셨잖아요. 요 예.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저희 그 가정생활협회가 주로 하는 일이 이 새가정사 문서 사역입니다. 예. 새가정사는 또 저희 같이 협력하고 있는 교단들의 여전도회 또 여신도회 그 여성단체들에서 또 이제 보내준 실행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공동기관 연합기관 문서사역인데 이 새가정이라는 잡지는 벌써 통권
7권, 732호까지 오도록 굉장히 역사적인 예. 우리 기독교 잡지예요. 예. 너무 잘 주목하지 못해서 그런데. 네. 그리고 이제 가정예식서, 가정예배서를 만들어서 교도소 또 학원 여러 소외된 가정들한테 전달해서 매일 그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도 그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고 가정 주관을 선포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배포해드리고 나누어드리고 영상으로 보급해드리면서 네. 모두가 이 가정주간 가정의 달을 좀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협력해드리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네. 네. 목사님, 그동안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해오던 사역 가운데요. 정기적인 또 가정 세미나도 있었고 가족 중창 경연 축제도 있었다고 네, 네. 들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자세히 들려주시죠.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 좀 이탈된 소외된 가정 사람들을 찾아서 네. 활동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매년 5월 달에 가정 평화상을 선정을 해서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가정음악회, 가족찬양대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와 내용들을 찾아서 또 심포지움, 토론회, 주제 발표, 뭐 캠페인 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진행해오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1인 가정도 늘어나고 있고 말씀해 주신 위기 가정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좀 힘을 보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로서는 이제 또 관심 갖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가정과 가족의 개념과 인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족, 신가족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참 많이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우리가 지내왔던 가정은 자꾸 해체되고 분화되고 이를테면 뭐 혼자 사는 나홀로 가족이라든지 또 이런 그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든지 이런 네. 다른 형태의 가족들이 막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모든 가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정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섬기고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가정협회에서는 가정사역자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배출하는 이런 과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정 중에 뭐 화목한 가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가정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런 어려운 가정들 중에 혹시 뭐 상담을 받고 싶다거나 예, 도움을 받고 싶다거나 이렇다면 어떻게 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도 접해보고 찾아보니까 예. 다양한 그 이 가정 사역자들 네. 단체들 기구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네네. 몰랐던 그런 단체들도 많은데 네.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이제 연계시켜 드린다든지 예. 더 찾아서 그런 섬김의 모임들을 함께 알아보고 서로 연계한다든지 또 우리가 미력하지만은 그런 여러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계속 찾아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역도 이제 계속 또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사역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오던 문서 사역들은 계속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교육기관이라든지 가족, 여성,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들과 함께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들과 서로 연계해서 함께 이 사회를 가정회복과 가정재관이라는 차원에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좀 더 찾고 발굴하고 네. 찾아서 우리가 지원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 울고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눈물의 섬김의 사역에 동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는 사람들, 눈물의 사람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는 일을 함께하고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 회장 임규일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8일은 오후부터 전라도와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9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